어쨌든 여기서 보석을 얻어주면은 드디어 5레벨 마법사 길드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쓸만한 마법이 뜨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 부셔버리는 거죠. 다 부셔버리겠어. 3일차 여기 있고 다 안 갔었네 이번 주에. 자, 우러가 이거 좀 잠깐 갔다 오렴. 갔었네. 가지마 그럼. 그리고 가만히 있고, 저 파란 깃발이 올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오네. 한 턴 늦춰졌을 뿐 오네. 그리고 다른 게 왔네 이번엔. 넌 누구냐? 자, 다른 녀석이 왔는데 잠깐 배치를 바꿔봅시다. 이 친구한테 또 뺏기겠는데 이거. 얜 또 누구야? 겁나 귀찮게 하네. 그냥 돌아와서, 아니다, 그냥 이건 뺏기자. 뺏기고 후딱 다시 찾으러 가자. 아니야, 폭풍의 정령이 좀 더 저 티어니까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물의 정령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음의 정령, 얼음의 정령을 여기다 올려버리고, 자, 한 칸짜리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죽으라고 냅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얘로 막고 여기다 치킨 놓으면 되겠다. 자, 우리 치킨이 여기를 막아주면은 브레스 대비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로 가면 되겠다. 공성술 고급. 자, 이건 절대 못 막죠. 적군의 공성술이 고급이네요. 거기다가 병력도 훨씬 더 많아졌고. 자, 여기서는 이 피닉스, 아니 돌쇠의 숫자를 좀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해야겠다. 자, 마나가 별로 없네요. 30 요거나 100이고 이거나 먹어. 100이. 자, 쏴. 3마리 좋습니다. 91 남았는데 한 마리 더 죽이고 5마리 좋아. 돌쇠는 역시 몸집이, 맷집이 많이 약해. 아유, 번개도 쓰네. 이렇게 불쌍한 우리 병력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118 남았네. 누굴 때려야 되나? 와, 사기도 넘치고. 자, 이 친구로 반격 빼고 한 대 더 때리자. 자, 110이 남아있는데요, 한 대 더 공격을 한 다음에 포탑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마 한 마리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탑이 도와줄진 모르겠는데. 안 도와주네 역시. 궁수가 있으니까 저주. 아까랑 똑같네 상황이. 뭔가 해자. 그래, 해자 막 밟어. 자, 15가 남아있고요. 네, 게임대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랑 같은 결과죠. 이런. 센 녀석이 왔어요 이번엔. 이런. 자, 이성을 또 다시 찾으러 가야겠네요. 아이고, 내 5레벨 마법은 대체 언제. 자, 보석을 먹어서 11개가 됐지만 성이 성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사피 따위를 판도라의 상자에서 줘. 어디다 쓰라고. 자, 저쪽에 가려면은 아마 이쪽에서 일단 아이템부터 바꿀까? 어쨌든 이쪽에서 그 차원의 문, 차원의 문이 아니지, 양반 관문을 쓴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일단 글로 넘어가고. 그냥 2대1로 할걸 그랬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제대로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종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냥 간단하게 3대1 하자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은근히 꼬이네. 저기 일단 다시 찾고. 내 금광, 이 나쁜 놈들아, 내 건데 다. 저 중립 서식지인 타운 포탈 저기로 갈 수 있었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자, 우선은 이쪽 가가지고 자, 아티팩트부터 잠깐 바꾸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아티팩트를 바꾸고 보상을 좀 뭔가 차원의 문 스크롤 이런 걸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다 갔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병력을 줘야 될라나 분배를 한 채로 그냥 냅둬야 될라나 모르겠네. 병력을 주는 게 낫겠지? 가만 있고 5일차 가만 있고 가만 있고 가만 있고 턴 종료. 아, 내 성을 이 녀석들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네 지금. 자, 여기서 잠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 한 마리한테 몰아줄지 아니면은 이걸 분배를 할지. 자, 우선은 위쪽에 있는 저 아티팩트, 아티팩트랑 자원 주는 곳, 저기를 잠깐 가기 위해서, 자, 조금은 몰아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걸 줄 수 있겠네요.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도 아티팩트 세팅을 좀 해주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행운. 번개에 맞지 않도록 목걸이도 좀 주고, 그리고, 은근히 없네, 근데? 마법이? 자, 대기조망이 드디어 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대기조망만 있으면 게임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우선은 적군의 성의 위치와 그 다음에 아티팩트의 위치 등등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아티팩트를 받을 건데, 자, 이쪽에 가기 전에 요기부터 한번 먼저 털어보겠습니다. 100마리에서 249마리의 뱀파이 로드. 보자. 클론을 여기서는 역시나 이 뱀한테 해야겠죠? 뱀이 빠르니까. 아, 새해 첫날부터 밑에 층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좋은 날에 싸우신대야. 자, 이거 잡고, 자, 78마리가 때릴 때 타격할 수 있는 데미지가, 오케이, 잡을 수 있겠다. 잡아주고요. 자, 분신 다 죽었고, 분신도 흡수할 수 있네, 근데? 아, 자, 저항 옷이 하나 나왔는데, 그래도 만 골드면은, 요 정도면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상이 뭐가 나올지, 이게 또 문제인데, 15,000골드, 나쁘지 않네요. 구린 아티팩트 주고, 15,000골드.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죠. 자, 어쨌든,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가야 될 곳은 여기네. 여기로 가서 이제 나가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하지? 천사 몇 개 떼줄까? 이거 좀 얘는 써야 되고, 모르겠다. 이거를 좀 떼주자. 이걸 반띵하자. 반띵해서 이렇게 주자.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를 뚫어주고 이쪽으로 집으로 보내야겠다. 잠깐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좀 충당을 하라고 하고, 자, 나머지 애들 할 게 없죠.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신혼 3개월 차부터 싸우지 않나요? 싸우지 말아야죠.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잭스페로우가 여기를 잠깐 뚫어주겠습니다. 뚫어뻥. 아우. 자, 여기다 상태 이상 약화 걸어주고요. 가만히 있으시고. 자, 우리 이 코브의 7티어는 겁나 세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반격을 받아도 안 죽습니다. 51이, 아우,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자, 11마리 남은 거 반격 빠져있으니까 가서 때려주고요. 여기 밑에 가서 때리고. 자, 마찬가지로 가서 한 대 더 때려주겠습니다. 자, 8마리 남았죠? 2마리, 8마리 뭐 이렇게 있는데, 위쪽에 있는 8마리 잡아주고 2마리는 이제 이렇게 썰어주면은, 여기 있는 이 뭐야, 집으로 가는 길은 뚫렸고요. 이제 이쪽 가가지고 둘 다 갔었네? 이쪽 가서 여기서 게이트를 사용해서 적군을 이제 치러 가야 되는데, 여기 한 마리 있네. 메팔라 있네. 그리고 아까, 아, 맞아 여기 기병의 장갑, 저기를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기병의 장갑을 또 뺏어 가야 되고, 여기 깃발 또 있네요. 여기 왜 이렇게 적들이 많냐? 그리고 위쪽에도 있고 겁나 많네. 여기 성 안에 있구나 보니까. 목재소도 있는 거 보니까 성이 있네.
저 성도 쳐야겠다. 우선은 장갑부터 얻읍시다. 장갑을 먼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팡감스? 팡그암스인가? 이게 뭐래? 자, 어쨌든 이상한 몬스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자, 이 친구를 이거 먹고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이건 뭐지? 아, 가구일. 자, 집으로 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 집에 누가 맡고 있구나. 그래, 너 잠깐만 나와봐. 집으로 좀 돌아가자. 팡암스? 저게 뭐지? 되게 웃기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아티팩트 효과로 소환되는 몬스터? 별게 다 있네요? 아티팩트로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 와, 별게 다 있다 진짜. 세이브한 다음에 PD 한번 쳐봐야겠다. 어떻게 생긴지 좀 보자. 주주매신녀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죽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죽신님 100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죽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거 약간 그 영화에서 나오는 크라켄 괴물 같이 생겼다. 인간형 크라켄.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스테이터스는 50이네요. 생명력 50에 12, 12, 12. 멋있네. 자, 여기서 무조건 복제. 보자, 우리 리자드맨은 때리면 안 되겠지? 일단 방어. 그리고 가만히 있고. 자, 쏴. 그리고 상태 이상 걸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 아, 길막. 에이, 젠장. 가만히 있고 가서 물어. 아, 전투 때마다 계속 모을 수 있다고. 안 없어진다고 이게. 괜찮네. 계속 풀릴 수가 있네요. 그럼 그냥 계속 늘릴 수 있네. 누구지? 천사구나.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별 장갑을 얻으면 이제 빨리빨리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궁금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마아지 중에 이씩 골라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2를 올리는 나가시. 자, 나가시는 일단 금영웅이니까 뭐 부영웅으로서는 나쁘지 않네요. 금 350골드 이런 특기를 갖고 있는 녀석이고, 여기 보석 연못이 있네. 그리고 이 친구 집에 돌아왔죠? 이 돌아온 데서 뭐 할까 근데? 이런 거나 먹자. 자, 턴 종료를 하기 전에 밑에 있는 물레방아 이 친구로 찍어주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시간 은근히 많이 끌어 이거.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유닛 보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태클도 좀 이상하게 탔었고, 그 다음에 쳐야 되는 것도 너무 제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 여기 도망 안 갔네. 메팔라부터 죽입시다. 자, 이거는 마법을 쓸 필요가 없네요. 마나를 아낍시다. 마나를 아낍시다. 자, 죽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차차 vs 마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차차마완님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차차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차님도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 매주 유니 생산 서식지를 방문 안 해도 된다는 게 큰 메리트다. 자, 여기가 맞는지 잠깐만 나가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맞네, 오케이. 여기로 가야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 영웅 하나 있었는데 피나민 캠프 하나 있네. 도망갔나 보고. 여기 가서 일단 성을 찾아오겠습니다. 성만 찾아오면은 그 다음부터 귀환으로 알아서 잘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찾고 보고. 나머지 애들 다 그냥 놀고 있고, 저 성을 찾은 다음에 이제 본성 가서 유닛 한번 모아와야겠다. 아, 네, 광산이 별로 없는 건 좀 짜증나요. 일주일마다 그 들려가지고 유닛이 아니죠, 자원 받아야 되고 그건 좀 싫더라고.
자, 병력이 둘 다 별로 없네요. 둘 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고, 나가시는 여기 정찰. 야, 아티팩트가 하나 있네.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신속의 목걸이다. 신속의 목걸이는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도 안 갔었고, 우럭이는 가만있고. 자, 턴 종료. 자, 본진의 한 마리가 슬금슬금 오고 있는데, 자,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토그림이 왔네요, 토그림. 그리고 강력한 고르곤이네. 히드라 몇 마리 있고, 강곤. 그렇게 많은 양의 병력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여기부터 칩시다. 조세핀부터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이걸 죽이고. 자, 마소티는 못하지. 야씨. 아, 부활 배우고 싶다. 자, 부활 마법 배우면은 이런 전투에서 짜잘하게. 게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우. 게임님 해커인 새해복 매니 받으세요. 아, 네. 게임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게임님 50개 감사하고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게임님이 웬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이브하고 한번 성을 되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부활이 있어야 돼, 진짜. 아, 겁나 죽이네. 10마리 남았어. 6마리나 뽑았구나. 많이 뽑았네. 많이 늘렸구나. 그치만 다 물어 죽일 거야. 일단 비행 유닛이 없으니까, 천사밖에 없으니까 뭔가 복제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네요. 그렇다고 얘를 복제할 수도 없고, 원딜러를 복제하기엔 좀 그렇고. 어쩌냐. 일단 황금알이 있으니까 얘를 복제해야겠다. 복제하고 그 다음에 원딜러가 이거 8마리, 그 다음에 이거. 자, 어쨌든 조묵금이 남아있는데 저 친구들도 다음 턴에 잡아줄게요. 그래, 문을 열어주는 줄 알았는데 닫았네. 다시. 어우, 아까운 유닛들. 이 5마리 남았어. 많았는데. 자, 일단 2마리 겉에 안에 있는 것부터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일단 잡겠는데. 자, 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5레벨 마법사 길드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5레벨 마법을 배울 테고. 불의 정령 소환. 정말 보람 없다. 정말 진짜 보람이 한 개도 없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본성에 가서 유닛 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방어할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너 잠깐 나오시고. 근데 얘가 여기까지 한 번에 오지 못하겠지 아마? 네, 아깝죠. 자, 요렇게 보충을 해주고, 요렇게까지만 보충하고 22마리도 보충을 하자. 자, 이 친구는 토그림. 보자. 오케이. 딱 근처에 괜찮은 녀석이 있네요. 이 친구가 이제 가서 잠깐 유닛 좀 빌려오자. 자, 아티팩트까지 다 전해주고 싶긴 하지만 나중에 옮길 때 귀찮으니까 그냥 요렇게까지만 받아가지고 잠깐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 보람이 없다를 그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수갑 안 가져오지 않았어? 아, 이따 수갑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건 안 옮기더라도 수갑은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놓칠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강곤이 12마리나 있기 때문에 이게 겁나 무서워요. 강곤부터 일단 죽이겠습니다. 아, 못 죽였네. 와, 방금 식겁했다, 진짜. 혹시 뜰까봐. 아, 이거 한 마리 죽겠네. 죽었나? 이미? 자, 죽진 않았고. 황금알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게 맞네, 은근히. 자, 이런 애들 재물로 좀 받쳐주자. 1티어를 재물로 바친다. 자, 수아! 오케이, 도망가긴 했는데 피해가 없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더럽네요. 자, 어쨌든 지혜를 외교술 배울까? 외교술은 하향 안 됐나? 20%. 외교 배우자. 그래. 자, 외교술 일단 배웠고요. 자, 돌아와서 유닛들 다시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성을 지키러 가보겠습니다.
자, 너 아니고요. 자, 어딨죠? 여기 있다. 자, 이 친구가 다시 유닛을 다 받고 복구 받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반띵하고 이거랑 피닉스 그리고 시독 다 죽었 아, 다 죽진 않았구나. 24마리. 그다음에 자, 또 옮겨야 되는 게 없죠? 자, 요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상태로 다시 원래 있던 이 성에 들어가 있어야 이 친구가 이제 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일단 약간의 도박을 좀 해봐야 돼. 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 친구가 이동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아마 접근을 할 거야. 접근을 하면 이제 죽이는 거지. 자, 여기서 일단 턴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역시 딱 한 칸 모자르네. 베리 굿. 좋습니다. 이제 저 친구를 잡아 죽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얘 맞지? 교환 있는 거 보니까 맞겠지. 자, 이제 여기서 깍꿍 해준 다음에 죽여주면 되는데, 아, 이거 근데 5레벨 마법이 안 뜨니까 언제 다 죽이남? 보자. 두 마리 기타 등등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분신을 복제를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고 들이받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콜라맛 감자칩? 뭔가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8마리, 35마리 잡을 수 있나? 어, 잡을 수 있네. 49마리니까 33마리는 잡을 수 있겠지? 어, 못 잡네. 대략 한 900 이상 떠야 되네. 이거 같은 경우도 700 떠야 되고, 근데 833까지 뜨는데 랜덤하니까 그래, 요걸 잡자. 어, 사기진가 좋습니다. 일단 불안하니까 이런 거나 치고 이거 이거 또 쏴. 아, 안 닿는다. 어, 아, 사기진가 좋습니다. 요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티팩트가 굉장히 구린 거를 갖고 있네요. 좀 더 좋은 걸 갖고 있길 바랬지만 별로 안 좋은 거를 갖고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 성은 이제 제 겁니다. 일단 대기 조망이 생겼으니까 이 근처에 성이 뭔가 가까운 데가 있나? 없네요. 여기가 그나마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는 바로 갈 수 있는,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오케이, 여기를 다음 타겟으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저기를 가려면은 일단 성에 한번 들려야 되려나? 6일차 성에 들리기에 되게 애매한 일차인데? 하루를 어디서 좀 놀아야겠다. 이틀 정도를 어디서 좀 놀다가, 어, 그래, 이런 데서 방어력이나 올리고 막 그러면서 놀다가 그간 써서 돌아온 다음에 유닛 가지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스몰 사이즈로 할 걸 그랬어. 아, 은근히 오래 걸리네. 저는 이 홀타를 이 코브라고 하는 종족으로 계속할 생각은 없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먹고 있네요. 승부리 당당. 여기는 안 갔었네. 여기가 자이언트죠? 여기는 갔었고 한 칸만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 닿나? 오케이, 여기까지 가서 이것까지 챙기고 다음 턴에 이거 챙긴 다음에 본성 돌아와서 유닛들 다 끌고 모아오고 그렇게 이제 다음 성을 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나가시, 아이고, 외쳤지? 자, 튀자. 나가시 사망.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할 게 없네요. 그나마 할 게 있다면은 저 컴플렉스 성에다가 아티팩트 상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조합되는 걸 건진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시도해볼까? 여긴 비어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아티팩트 상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좀 남으니까. 자, 거기다 만화도 남고 한번 들려서. 자, 아티팩트 상인 상점 봅시다. 조합이 되는 아티... 오, 이거 뭐야? 워페어스 부츠? 뭐하는 부츠야 이거? 원 온 더 필 디스 부츠 allow you are here to move over. 뭐라는 거죠 여러분? 자, 뭐라는 거죠 이거? 영웅의 그 이동력을 더 초과해서 달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페널티, 아, 거친 지형 페널티를 없애준다.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네. 드래곤뼈 무릎바지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괜히 지었어. 괜히 지었어. 자 그러면은 아티팩트를 자원으로 바꿀까 좀? 이런 것들을 와 겁나 싸다. 싸구려다. 바꿔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600원 500원 안 할래. 자 어쨌든 요렇게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본성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병력 다 뽑아서 적군의 성을 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가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친 지역을 그 전체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 페널티를 없애준다고 하니까 탐색술이 필요 없이 탐색술 필요 없이 이런 늪지대라던가 그런 데서 막 겁나 잘 돌아다니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준다 요런 옵션이니까 일단 있으면 좋긴 해요. 있으면 겁나 좋겠죠. 근데 돈이 좀 비싸네요. 2만원이라서 마음껏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 턴 종료하고요. 네 맞아요. 원래 아티팩트는 다 스위칭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뭔가 성에서 마나 채울 때는 지력 세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마력 세트로 바꾸고 이동하고 또 바꾸고 막 그렇게 중첩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하고 그런 게 제일 좋긴 하죠. 귀찮은 게 문제지. 자 여기는 위쪽에는 대충 다 처리했으니까 밑에서 이런 거 챙기면서 저쪽 가가지고 이제 성을 치러 가야겠다. 자 다른 애들 더 이상 할 게 없죠? 아이 진짜 미친.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니드 성이냐 저기가. 자 또 누구야? 아이 잡스러운 게 왔어. 미치겠네 진짜. 자 자동 세이브가 지금 어디에 이건 또 뭐냐? 자동 세이브가 지금 어디에 돼있죠? 여기서 얘네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주차 지나갔으니까 방어 준비해보자. 정신의 정령은 뽑을 필요 없고 얘가 빠르니까 얘를 뽑아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쓰는 게 낫겠다. 자 포탑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뽑아주고 정령? 다 뽑을 수 있네? 돈이 어느 정도 있네 그래도? 그 다음에 영웅 하나. 자 영웅 하나 끼워주고 세필로스. 그래 크리스탈 영웅 뽑자. 자 원딜러들 위주로 한번. 근데 다 뽑았네? 주시자 필요 없어. 안 써. 자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러면 오네 이래도? 이건 막을 수 있네. 왜 오는 걸까? 설마 이 친구 성이 없나? 여기가 마지막 성이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올만한 병력이 아닌데 왔다는 거는 뭔가 좀 의심스럽네요. 자 원거리 페널티 안 받으니까 때려주고요. 가만히 있고요. 자 누구지? 누구야? 아 파이어 베턴이구나. 아이쿠 저런 방어. 아 얘네는 왜 이렇게 보이질 않어? 저 뻘건 애는 잘 보이지가 않어. 자 장림거렸네요 이 친구. 자 넘어올 수 있는 비행 유닛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때려주고요. 속도가 10이니까 이 친구 가서 때리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어리가 아니 스프라이트가 은근히 좋단 말이지. 이런 점이. 자, 쏘시고 안 닿네 또. 몇이야? 13. 마그마 가서 때려주고 보자. 누구지? 불정령. 아, 네, 불세가 장님에 걸려있는 상태죠, 지금. 73. 방어. 자,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전투죠? 적군의 그, 공성기가, 공성기는 또 뭐야, 투석기가, 고급이었으면 그나마 좀 버텼을 텐데. 자, 이거 다음으로 때려주겠습니다. 이거 쏘시고. 컴플러스 자체가 너프 됐음 많이. 네, 그 피닉스도 너프가 됐고 너프가 된 게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가서 치고 빠지겠습니다. 되게 좋겠다.
이제 슬슬 이거 부셔진 건가? 아직 안 부셔졌네? 잘 버틴다. 어, 불쇠 그 풀렸네요, 장님. 자, 불쇠는 진짜 속도가 겁나 빠르지. 자, 이 마우스도 좀 섞어야겠다. 죽어라! 내기. 자, 인프 죽여.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있고, 가만있고, 가만있고. 아, 근데 진짜. 아, 그냥 시험 삼아서 짧게, 그냥 코브란 종족이 뭐 어떤 종족인가. 이것만 보려고 한 그런 미션인데, 아, 의도치 않게, 아유, 잘못 눌렀다. 아유, 망했다, 씨. 의도치 않게 너무 긴 플레이 타임을 쓰고 있어, 지금. 원래는 인퍼노도 하고 막 볼 거 많은데, 에이, 죽어라, 죽어. 자, 그냥 나가고 싶다, 이쯤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지져주겠습니다. 대각, 그, 일직선으로. 지져버리고, 몇 마리밖에 안, 세 마리밖에 안 죽었네? 겁나 약하다. 이 영웅 스탯이 높구나. 7, 11, 3, 4. 이런 영웅이 왜 나를 쳤을까? 아, 네. 원래 진짜 그냥 잠깐 종족만 보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을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어가지고. 어, 두나. 이제 치고 빠지기 전술은 더 이상 못 쓰겠죠? 자, 개나 좀, 개 때려주고. 두나 걸리면 8이네요. 7. 5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치고 빠지기를 이 친구한테 매겨주겠습니다. 도망도 안 가는 거 보니까 얘 뭐 있나 보다. 이 친구가 지금 성이 없거나 전장의 수갑이 있거나. 어, 도망쳤어. 말하자마자. 어, 일단 막았네요, 그래도. 중급 지혜 찍혔고. 아, 또 뭐가 위에서 엄청나게 얼쩡거리고 있네. 자, 어쨌든 일단 여기서 저장 일단 하겠습니다. 아, 겁나 오래 걸리네.